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에서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일반적 효력 요건. 그 일반적 효력 요건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어디까지? 목적. 요거 중요하니까 다음 주. 그럼 이제 당사자 능력 얘기를 해볼게요. 당사자 뭐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도 있고, 뭐 의사 능력도 있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있죠. 그러면 여기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사람은 쭉 어디까지? 사망까지, 그죠? 재산 관계, 가족 관계, 귀라는 것이 민법이에요. 출생해서 어디까지? 사망까지. 그럼 이 중간에 한 번쯤 이벤트를 해줘요. 딱한번 이벤트 해줘요. 언제 이벤트 해줄까요? 네? 만 19세 때. 몇세 때? 만 19세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성년이 된다고 그러죠? 성년. 그러면 만 19세가 아니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니, 믿자 뭐다? 미성년.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약속을 정하고, 미성년자랑 약속을 이렇게 정해서 성년자랑 이렇게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우리는 성년, 미성년을 구별합니까? 누구를 보하려고? 누구를 보하려고? 네? 미성년자를 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5월 27일 날 태어났다 해볼게요. 19세 되던 애 언제 만 19세가 될까요? 같은 날짜, 5월 27일 몇 시? 오전 0시. 이때 뭐가 된다? 성년. 그러니까 만약에 5월 26일이면 어떻게 돼요? 성년이 아닙니다. 이거 한 시간 가지고도 따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생일 오전 0시, 19세 되던 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19세 아닌 자하고 인 자하고 뭐 하면? 계약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만 18세나 만 19세나 사실은 뭐별 차이 있어요? 아, 별 차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기준 잡냐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 능력 차이를 두고 구별하면 재판할 때 얘는 그렇고 저는 그렇고 이렇게 하면 들쑥날쑥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관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뭐예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지 멋대로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완벽한 건 아니죠? 옛날에는 이게 몇 세였을까요? 이게 옛날에는 만 20세였었어요. 앞으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러분들 뭐야, 18세한테도 뭐 주자고. 투표권 준다고, 이게 다 쏙도 없어졌어. 요즘 학생들도 와서 막 자기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한다고, 이번에 촛불 집회 가면은, 보통은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막, 중학생들 와가지고 막, 또 뭐, 그건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누구 때문에? 정, 뭐라는, 응? 지금 덴마크 있다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공부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그냥, 그것도 학점도 누가 주고, 또 리포트도 뭐 대신 써주고, 시험 대신, 그것도 학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공정해, 불공정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 미성년자, 성년자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딱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볼 테니까. 자, 보세요. 내가 알고는 몸뺏기 없죠? 자, 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 하나, 박수 치고, 둘, 앞으로 나란히. 이게 뭐죠? 아니, 이 세트 명칭이 뭐냐고. 하나, 둘, 셋, 세트 명칭. 응? 법률, 행위. 그러니까, 만 19세에다가 이 말을 붙여 쓰는 연습해 보는 거야. 법률, 행위, 미성년자랑 성년자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뭐다? 법률, 행위, 능력.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그럼 제가 또 권리 능력하고 의사 능력을 설명을 안 해. 왜안 할까요? 여러분 약 올리려고? 아니야. 법률 행위 능력을 제대로 알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요것도 얘기해야 되고 요것도 다 얘기되잖아요. 그럼 싸움의 법칙 1대 3으로 싸웁니다. 난 혼자고 세 명이랑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 하나 때리고 얘 때리고 이렇게 한 명씩 때리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한 놈만 잡고 그걸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한 놈만 뭐라고? 쳐라. 그러면 지금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처음부터 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치는 거야. 뭐만? 자, 미성년자, 성년자는 만 19세죠? 미성년자하고 성년자는 능력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럼 그 능력이 뭐다? 하나, 둘, 셋. 법률, 행위, 능력 있다 없다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없는 사람이고 법률 행위 능력이 이쪽은 없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쪽은 법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 능력 없으면 이 미성년자가 이게 뭐될 때까지 성년자 될 때까지 옆에서 매겨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보통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지요. 근데 이 부모를 갖다 법률 용어로 친권자라고 해요. 뭐라 한다? 친권자. 근데 친권자가 혹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때 두는 경우가 뭘까요? 네? 후견인. 그래서 친권자 또는 누굴 둔다? 후견인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권자 후견인을 갖다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절대 그냥 안 둬. 꼭 세트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붙인 명칭 이름이 이런 말을 써준다는 거죠. 이런 말. 법정 뭐라 한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 무슨 능력 갖춰줄 때까지, 하나, 둘, 셋 능력, 법률행위 능력 갖춰줄 때까지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다? 친권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다? 후견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친권자다 이 말도 안 맞아.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그냥 뭐 학대하고 그러면 이제 친권을 상실해버려. 박탈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친권자다 하면 안 돼. 친권자일 수도 있고, 알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성년자는 성년될 때까지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렇게 말해도 좋고, 아니면 세트 명칭,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19세 되던에 이런 분들은 다 졸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럼 졸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성년자가 만 19 넘으면 너도 성년이고 나도 성년이니까 같은 성산하로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뭐 해서 먹고 살 네가 알아서 해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내보내는 안 내보내.
안 내보내죠. 계속 키우잖아. 몇 세까지 키워주는 거야? 몇 세까지? 만 19세. 법정대리는 없어요. 부모는 있어도 법정대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능력 없다, 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뭐가 없는 얘기 아세요? 이 법률행위를 여기는 홀로 할수 없다 그 얘기예요. 뭐할수 없다고요? 홀로 못해요. 여기는 홀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홀로 할수 없다는 얘기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누구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홀로 할수 없는데 만약에 홀로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효력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 뭐할수 있다? 해보세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 취소를 하게 되면 실제 취소. 혹시 취소란 말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마찬가지. 정모라는 분이 저 이대 입학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다녔어.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 입학을 뭐 해라. 취소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취소.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다녔었죠? 유효했었죠?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올라가서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기 전까지는 실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단 유효했다가 취소하면 어디로 간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근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취소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취소 안 하는 것을 취소 포기라고 그래. 뭐 한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취소하면 몇 번이 되고요. 아니,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실제 취소를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은 취소를 당하면 그만큼 불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계약할 때 미래 중개업자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미성년자의 계약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무효, 유효를 갖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무효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번, 2번이 있고, 유효는 3번, 4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요? 그러면 이 무효 밑으로 내려왔을 때 1, 2, 3, 4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네, 이때 해볼게요.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입니다. 해보세요. 안이불자,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입니다. 1번이 뭐예요, 그러면? 불확정, 2번 확정,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1번 제목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은 불확정 유효, 4번은 확정 유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3번에 위치한다. 몇번 위치한다? 몇번 위치? 3번이 뭐죠? 불확정 유효입니다. 자, 해볼 거야. 아까 했던 거 연습합시다. 약정, 약정 했죠? 성립, 내려와서, 무효가 되거나 유효가 되죠? 자, 이때 무효가 1번, 2번, 유효가 몇 번? 3번, 4번이죠? 자, 손 내려와서, 찔릅니다. 1번, 찌르세요. 불확정 무효. 찔렀어요?
내려와서 확정무효. 다시 오른쪽으로 불확정유효. 내려와서 확정유효. 자, 그럼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찔렀다 내렸다 찔렀다 내렸다 하면 돼. 그럼 1, 2, 3, 4. 됐습니까? 1번이 뭐예요? 불확정무효. 2번 확정무효 찔리고 3번 불확정유효 내리고. 그러면 미성년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몇 번? 3번. 그럼 몇 번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몇 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요. 1, 2, 3, 4가 있으면 골라야 돼 지금부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공부 방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1, 2, 3, 4 중에서 몇 번? 3번. 자, 해볼까요? 다시 한번. 약정, 약정.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죠? 내려와서 네 개 찌릅니다. 한번 가서 먼저 한번 찌르고.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 확정 무효. 찌르고. 불확정 유효. 4번. 그럼 미성년자 가 능력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능력이 없죠. 문제가 생기면 몇 번? 3번. 되게 혹시 미성 자녀분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가서 연습하세요. 아예 앉혀놓고. 네? 찔렀다 내렸다 하면서 넌몇 번이다? 3번. 3번이 뭐예요? 불확정유. 자, 확인하겠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 제 밑에 능력 중에서 3번 행위 능력 색깔 칠하시고. 자,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 유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자, 이를 정리해보면 미성년자는 미성년 제한 능력자이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성년 제한 능력자가 된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가로 1번. 색깔 칠하세요. 무슨 자? 무슨 자? 미성년자. 동그라미 1번. 몇 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9세 달하지 않은 자가 무슨 자? 미성년자.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2번, 별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색깔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거기다가 밑에다가요, 이거 쓰셔야 돼, 이거. 1번 X, 2번 X, 3번 동그라미, 4번 X. 그러면 취소하시던 얘기는 불확정 무효 1번도 아니고, 확정 무효 2번도 아니고, 4번 확정 유효도 아니고, 뭐다? 불확정 유효. 그러면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자, 무효 2번이 아니란 얘기죠.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취소야. 근데 거기 2번하고 3번은 보지 마세요. 누구만 본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효력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능력은 무슨 능력이었죠?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동의 없이 계약하게 되면 효력이 1, 2, 3, 4 중에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번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1번은 거의 안 써요. 효력이 생기면 2번 아니면 3번에서 고르면 돼요.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몇 번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지금 행위 능력이 없으면 몇 번이라고 했어요, 지금? 3번이라고 썼죠? 네? 그럼 의사 능력 없으면 몇 번일 것 같아요? 찍는 거야, 찍는 거. 2번이야. 관리 능력 없어도 2번이겠지. 아니, 능력 차이가 있으면 효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범행 능력 없다라는 것이 3번, 1번,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갑자기 의사 능력이 들어왔어. 그러면 뭔지 몰라도 3번인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겠다? 2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습시켜드렸습니다. 능력에서 행위 능력 구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능력을 하나 지금 설명드린 거죠? 요게 몇 번이면, 3번이면, 요것들은 없으면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되지, 시험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들어갑니다. 목적은 여기 뭐할수 있어야 돼요? 확정하고,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타당성.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볼게요. 목적이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무슨성, 타당성. 자, 그러면 목적. 자, 매매의 목적이 아까 뭐 있었어요? 매매의 목적. 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뭘 매매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매매의 목적물은 뭡니까? 목적물은 뭐예요? 목적물은 토지가 되죠. 물건이죠. 그러면 매매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 아까 했었잖아요. 이거. 달라. 달라가 목적 아닙니까? 파는 사람은 뭐 달라? 대금 달라.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라. 그러면 이 목적이 뭐할수 있어야 된다? 목적이 내용이. 이 내용이 뭐할수 있어야 되고요? 응?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요. 네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래서 확과 적타. 목적은 뭐 해야 된다? 확과 적타. 그러면 확정이라는 말은, 자, 아까 달라가 뭐 달라? 예? 뭐 달라? 돈 주세요. 그 다음 뭐요? 재산권 달라. 그 얘기죠? 자, 갑이 토지를 팔아요. 뭘 판다? 토지를 팔아요. 그러면 매매 대금은, 을의 대금은 보통 언제 결정돼요? 무슨 당시 결정해요? 네? 계약 당시에 보통 대금이 확정되는 게 맞죠? 네? 근데 토지를 매매하는데 을의 대금을 보통은 계약 당시 확정하는데 계약 당시의 대금을 뭐 하지 않고 얼마인지를 뭐 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네? 나중에 이행기까지 이행할 때까지 자, 이때 대금을 확정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를 팔때 대금은 보통 계약 당시 확정한 것이 맞는데 이 확정이 꼭 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해도 좋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횟집 가볼까요? 횟집? 여기 수산시장 여기 있잖아요. 그죠? 횟집 가면 메뉴판에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문할 당시에 그 금액이 결정돼 있어야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 금액 결정돼 있죠? 근데 메뉴판에 자연사는 뭐라고 돼 있죠?
자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아니, 시가에 의하면, 이렇게 안 봤어? 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안 물어보고, 뭐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갖고 와. 그냥 일단 먹을 테니 갖고 오라고 해서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얼마요? 해서 돈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확정은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또 언제? 후, 장차 확정돼도 좋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차 만약에 당시고 뭐고 이것도 만약에 확정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골라야 됩니다. 4번 아니고 3번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가능으로 갑니다. 뭘 간다? 가능. 자, 가능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능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가능이죠? 두 글자로 줄이면. 불능. 뭘 한다? 불능. 자, 그럼 여기다가 불능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볼게요. 자, 3월 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뭐 한다? 체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약 3월 5일 기준, 3월 4일 날 건물이 화재가 났다 해볼게요. 그러면 전에 불났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계약 기준 전에 불나서 전불이라고 얘기할게요. 뭐라 한다? 전불. 그러면 계약이 불났으면 보통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둘이서요, 둘이서 갑은 이 불타버린 내용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요. 그걸 유과실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주의를 기울이면 알수 있었을 텐데 그 부주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을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 뭐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뭐한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 전불 관련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게 평가를 해요. 매매 계약은 뭐가 없다고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효력 없다는 얘기는 아까 결정해 보세요. 아까 몇 번이었어요? 네? 몇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성립은 했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무슨 계약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가 돼야지. 불성립 아니고 성립이 돼서 내려와서 찍었다 내렸다. 1, 2, 3, 4가 됐잖아요. 1, 1번, 2번, 3번, 4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무효도 계약은 뭐한 거다?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불났을 때 이 계약은 뭐다? 무효로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둘이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둘이 갑이서 을하고. 자, 약정에서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있었어요. 3월 5일날 계약이 있었어, 분명히. 근데 후에 3월 7일날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이렇게. 그럼 언제 화재가 난 거야, 이거는? 그 명칭이 뭐다? 후에 불났다. 뭐에 불났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은?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해야 돼요. 후에 불났어도. 그럼 유효한 것은 몇 번이에요? 결정해 보세요. 1, 2, 3, 4중 결정해 보세요. 유니까 몇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이다. 4번. 뭐다? 확정 유효. 네. 그래서 계약 기준 전에 불난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명칭을 잡아주고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명칭을 잡아주고 후에 불난 것은 이름이 딱 떨어져. 이름이 뭐다?
이거 맞아. 후발적 불능이다. 명칭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불, 원시업 불능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력은 1, 2, 3, 4 중에서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 뭐다? 확정 무효. 계약 체결 후에 불났을 때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매매 계약이 모두 했고요. 성립됐고 효력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4번. 무슨 유효? 확정 유효.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두 가지만 일단 봅시다. 확정과 뭐에 가는 것? 가능. 자, 37페이지 갑니다. 37페이지 맨 꼭대기 제목. 제목이 뭐죠? 법률 행위의 목적 있죠? 그러면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의 목적이죠? 아까 제가 매매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서술의 2번, 가로 2번. 체킹하세요. 가로 2번.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의 목적과 매매 계약 법률 행위의 목적물은 구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필지 토지 매매에서 매매 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하고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다. 이때 토지는 매매 계약 목적물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나왔죠. 대금 지급 무슨 권? 자, 청구권. 아까 이게 똑같아. 이거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표현을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뭐다? 채권. 그러니까 매매 요가 하잖아요.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고 매매의 목적은 달라. 그 달라고 거기서는 청구권 했잖아요. 대금 달라, 목적 달라, 청구. 자, 그다음 봅니다. 밑에 2번. 목적에 뭐가 있어요? 확정.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에서는 매매 계약의 목적이 법률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뭐랬습니까? 주문할 때 가격표가 결정돼 있을 때는 금액이 결정돼 있겠지만 시가는 장차 대금 확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을 쓰면 거기 무효라고 돼 있죠. 자, 무효 밑에다 쓰세요. 뭐? 1, 2, 3, 4를 쓰시고요.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어와요. 달랑 무효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의 실현 가능 있죠? 자, 넘겨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심화 학습 들어가서 자, 가로 1번 있을 거예요. 무슨 불능 있어요? 원시적 불능 있죠? 색깔 칠해놓으시고요. 원시적 불능. 자, 동그라미 1번은 가로친 데 있습니다. 얘뭐 있습니까? 건물 매매계약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라고 했죠.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에 불났다. 전에 불났다. 원불. 전불. 그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은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령에는 무효. 자, 그것만 동그라미 무효. 지금 잊지 마세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됐죠? 자, 무효 밑에다가 알아서 써보세요. 1, 2, 3, 4 중에서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다음. 가로 2번 후발적 불능 색깔 칠하시고요. 무슨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 색깔 칠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얘가 있죠? 얘 있죠? 건물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아까 뭐라서 이것을? 후에 불났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기준 전에 불났다. 매매계약 후에 불났다. 전불과 무슨 불? 후불. 그럼 후불은 계약 자체는 성립됐고 동그라미 2번에 유효. 자, 유효 밑에다가 써야 돼요. 1, 2, 3, 4 중에서 몇 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4번.
네, 심화 학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심화인 내용은 그 원시적 불능일 때, 후발적 불능일 때또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 내용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 있죠? 그것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정 가능 문제 생기면 3번은 없네요. 그죠? 이거 못하면 2번이었고, 그죠? 원시 불능도 2번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하고 뭐야, 여기? 남아있는 게 적법하고 뭐야? 지금 타당사항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적법이란 말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적법. 타당성은 뭐고요? 보세요, 이제. 적법성이 도대체 뭘까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적이라는 것은 적합해야 된다. 이 법은 강행, 법규다. 이 법이 법의 약자가 뭐의 약자다? 강행 뭐다? 법규에 적합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강행 법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반대말이 나와요.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임의 법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 우리 민법 전 조문이, 무슨 조문이요? 민법 전에 조문이 많죠? 예? 이 조문의 성격을 강행 조문, 이게 법규를 갖다가 조문으로 읽어도 관계없어요. 뭐라고요? 강행적인 조문,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또는 규정이다 해도 관계없어요. 뭐라고요? 다 같은 표현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전 조문이 강행 조문과 임의 조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강행 조문이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행 조문은 뭐냐면 이 조문과 당사자가 만약에 달리 정해서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특약은 뭐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의 조문은 만약에 당사자가 뭐하면 조문과 달리 정해서 뭘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뭐다?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문의 성격을 봐가지고 강행 조문, 임의 조문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기다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맡겨볼게요. 자, 민법 전 조문에 633조가 있어요. 몇 조요? 이때 임대차에서 차임을 줘야 되거든요. 차임?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 차임, 세 있죠, 세. 세는 매월 말, 이렇게 있어요. 매월 말 지급 머스트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 조문에. 임대차에서 차임은 매월 말 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조문이 만약에 무슨 규정이라 한다면, 강행 규정이라 판단된다면, 당사자가 특약을 정했어요. 특약 정해가지고 우리는 5일날 줄 거야.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게 무슨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면 이거 달리 정했죠? 그럼 특약은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없네요. 그럼 언제 내야 돼? 말일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문이 만약에 무슨 조문이면? 임의 규정, 임의 법규, 임의 한다면, 5일로 특약을 정했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특약은 유효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할 때, 이 조문이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겠어요? 느낌상.
아니, 여러분들 차이면 뭐 주기 나름이지 꼭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것과 달리 정해서 유효하면 무슨 규정이고 반드시 따르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무슨 규정이 아니고 이건 강행 규정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무슨 규정으로? 임의 규정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전 조문이 다 무슨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뭐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 이 강행 규정을 다시 또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단속 규정이란 말도 있고요. 이렇게 효력 규정으로 다시 나눕니다. 무슨 규정, 무슨 규정? 그러면 강행법규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속이 목적인 하지 말아라. 그런 행위만 단속하겠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 규정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걸렸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을 거예요. 그런데 처벌받은 자고에 맺은 계약 있죠? 네? 이 사법상 계약은 유효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고 단속 규정이라 하고 강행법규인데 효력 규정은 위반되면 당연히 뭐도 받고요. 처벌도 받고 말 그대로 이건 효력을 논의하는 거니까 이 계약 자체도 뭐로 본다? 예? 무효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민법전 말고 다른 법 조문이 강행 규정인데 그것이 성질에 따라서 무슨 규정일 수도 있고 단속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다? 효력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음식점 할 때는 뭐 맡아서 하라? 허가 맡아서 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럼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팔아요.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허가받지 않고 한 음식물 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주인.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했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 주인은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나 주인이 음식물을 판이 사법상 계약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받으니까 계약은 뭐 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런 건 무슨 규정? 그럼 단속 규정이 위반됐으면 처벌은 하지만 처벌받은 자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러면 효력 규정은 뭐겠어요?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는 거죠. 못 없다고요? 효력도 없어. 그럼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없죠.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 자, 그럼 이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중개사법 공부하셨죠? 응? 그러면 볼게요. 자, 중개사법에서 수수료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죠. 뭐만 받으시라? 법정 수수료만 받으시라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 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래요. 빨리 팔아주면 한달 이내 팔아주면 수수료 말고 별도로 1,000만 원더 주겠다. 알파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세요.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예? 알파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1,000만 원더 주겠대요. 그러면 이 중개사법 규정을 자,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업자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 1,000만 원은 유효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중개업자는 처벌은 받아도 얼마는 받아낼 수 있다? 1,0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면? 근데 이 규정을 갖다가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효력 규정 보게 되면 중개업자는 뭐 받아요? 철 받고 1,000만 원 주는 효력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아니고 만약에 1억을 더 주겠대요. 얼마? 1억.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효력 규정으로 보고 싶어요? 단속 규정 보고 싶어요? 단속 규정 보고 싶겠지.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단속 규정으로 봐서 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할 것이고,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뭐다?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이 알파 계약은 성립했어요? 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 묻고 있는 거야, 계속. 무효인 계약도 무효한 거다. 합의는 했잖아요. 근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소비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하겠죠. 그러면 둘이 다투다가 법원에 왔으면 대법원에서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판단해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과거에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체킹만 해봅시다. 3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9페이지 목적에 적법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2번. 강행법규 종류의 2번에 효력 규정 위반하면 공법상, 행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는 물론 사법상 효력도 무효가 된다고 돼 있죠. 2번 체킹.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하면 처벌도 받고 무효. 자, 무효에다가 여러분들 쓰세요. 뭘 써야 될까? 1, 2, 3, 4번 쓰고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놔야 되겠죠?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4번 지우고, 2번. 뭐다? 확정 무효. 아까 시 여기, 이거, 2번. 자, 밑으로 갑니다. 3번. 무슨 규정 위반하면? 단속 규정 색깔 칠하시고 위반하면 공법상 제재만 가합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돼 있죠. 유효. 가로 묶으시고 밑에다 쓰세요. 뭐? 동그라미 1번도 아니고 동그라미 2번도 아니고 동그라미 3번도 아니고 동그라미 몇 번? 4번. 그러면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이고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은 법 성격의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2번과 몇 번? 3번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40페이지 가로 3번에 3번. 강행 규정, 즉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 효력이 없죠? 효력 그러면 달라 할 것도 없겠네. 따라서 뭐 하기 전이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미 이행한 후라면 급부한 것이 무슨 이득이 돼서 부당 이득이 돼서 반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효력이 없으면 달라 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죠? 그럼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고 만약에 뭐 했으면 줬어. 아까 1,000만 원 줬어.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무효라는 것은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적법성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무슨 성? 타당성도 해봐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